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러브코의 박창근, 박경임 선교사님이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영적,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단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뉴욕 병원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의 사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가 새롭게 드려집니다. 1부 9시 예배는 기존 예배로 드리며, 2부 12시 예배는 찬양팀과 앞부분의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시간을 잘 지키셔서 온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설교가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 나라 세계로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촌장 회의가 코로나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와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앞으로 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마을별로 나누어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사역기능마을 1, 2, 3 목장의 촌장님들과 담당 장로님과 교육자가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8일에는 3마을과 4마을이 모이고, 25일에는 5마을과 6마을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일에는 7, 8마을과 사역기능마을 4목장이 모임을 갖습니다. 촌장회의에 참석하실 촌장님께서는 줌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촌장님들께서는 보내드린 교육 영상과 유인문을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헌금을 교회로 직접 가져오셔도 됩니다. 헌금 전달 시간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사무실 뒤쪽 장애인 주차장 옆에 있는 출입문에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으니 눌러주시면 교육자가 받아서 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시 가족 찬양 또는 악기 연주로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영상을 방송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의 온라인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30분과 12시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 링크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름 성경 학교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게 됩니다. 대상은 SK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등록 신청은 교회 학교 이메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회 학교 김세령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구시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촌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기도 편지를 중심으로 매일 저녁 9시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더 성경을 완독하셔서 지금까지 119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